지난주에도 덤벨 들고 러닝머신 걷는 거 봤는데 제가 그거 진짜 도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조금만 잘못하면 어깨 되게 손상 줄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덤벨 내려놓고 뛰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걸으려고 해요? 걷기 운동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이나 조금 초고도 비만 이런 분들 관절에 무리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라이트하게 이런 거라도 먼저 시작해봐. 이런 개념에서 걷기 운동 해보세요. 살도 빠져요. 이런 컨셉이지. 그리고 사실 회원님이 걷기 운동에 약간 집착하는 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죠. 조금 안 힘들면서 적당히 운동하면서 살 빠진 운동 찾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 좀 적응할라 치면 또 변화를 주고 점진적 가부하라고 해서 지속성이든 강도든 뭔가를 변화를 줘야지만 우리가 바뀌어요. 그런 게 없으면 딱 거기까지 변화 없어요. 제가 그 알려드린 거 있죠. 쉬는 시간하고 운동 시간 딱딱 맞춰가지고 딱 10분만 해보세요. 그거 진짜 바뀌어요. 정체기를 확실하게 극복시켜드릴 수가 있을 테니까 바로 시작해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동작은 발을 앞뒤로 드시고 그죠? 원, 투 움직이는 엄청 단순한 동작인데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템포에 맞춰서 오늘 동작을 함께 할 거예요. 원, 투 원, 투. 오늘 운동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맞죠?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작을 함께 해야 되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몇 분 운동할 거야 이외에 또 다른 미션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여되는 거죠. 하나, 탁. 그래서 화면 상단에 보이는 템포를 예의주시하시면서 발을 움직여주세요. 원, 투, 쓰리. 원, 투, 원, 투, 쓰리. 오케이. 자, 그냥 하는 거랑 좀 틀리지. 템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돼요. 두 번째 동작은 잘 보세요. 한 번은 템포, 스쿼트고, 힌지 두 번. 동작을 같이 가져갈 거예요. 자, 신경 바짝 쓰시고 갈게요. 원, 투, 힌지, 원, 투. 원, 투. 그래서 힌지를 약간 빠르게 해야죠. 투, 원, 투.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운동의 새로운 재미뿐만 아니라 뭔가 내가 저희가 운동을 할 때 뭔가 총 운동 시간에만 구속을 받아서 어떤 동작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런 컨셉에서 조금 다른 이런 컨셉을 가져가시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걷지 말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라는 컨셉도 단순한 그냥 우리가 잔잔한 유산소 말고 그만 조금 이런 것도 진짜 도움 돼요. 맞죠? 자, 그 힌지 동작이 워밍업이 또 상당히 좋잖아요. 맞죠? 맞죠? 그쵸. 자, 그 다음 동작은 요거 좀 어려워요. 니 킥을 원 템포에 원, 투 돌아야 돼요. 그쵸? 킥 한번 하고 원, 투 준비 띵 원, 투 손 원, 투 다시 원, 투 띵 원, 투 원, 투 한 박자에 킥을 한번 하고 두 박자에 발을 재빨리 원, 투 띵 하나 원, 투 다시 띵 원, 투 이게 여러분들에게 자꾸 혼란을 가중시킬 거란 말이에요. 하나, 둘 띵 원, 투 원, 투 오케이 킥은 한번 점프도 재빨리 두 번이 한 박자죠. 원, 투, 원, 투. 하나, 둘, 오케이. 자, 저희가 이거 두 사이클 돌 거니까 한번 오른발 했죠, 그쵸? 그 다음 템포에는 반대발 가야 되죠, 그쵸? 자, 그 다음 동작. 템포에 맞춰서 원, 투, 원, 투, 원, 투. 뒤로. 앞뒤 로테이션입니다. 카메라, 원, 투. 띵, 원, 투. 다시 원, 투 템포 듣고 가야 돼요. 쉐시 다시 띵 뒤로 백 띵 앞으로 띵 회전 띵 회전 띵 백 띵 앞으로 템포 집중해야 돼요. 백 다시 원 정면 회전 회전 다시 백스텝 다시 프론트스텝 하나 둘 하나 둘 백스텝 정면 마지막 오케이. 자 여러분 이거 한 번만 하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와 이 동작 지금 어떻게 한 거야? 머리까지
머리까지 써야 돼요. 머리까지 써야 돼서 실제 운동 효과 더 날 거예요. 자, 그 다음 동작은 스케이터인데 제자리 투스텝 갑니다. 준비 출발. 원투 원투 원투. 자, 이거는 비교적 조금 심플하고 단순한 거니까 즐기세요. 원투 하나 둘. 자, 저희가 좌우로 그렇게 멀리 가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 둘 하나 둘. 발을 가볍게. 수현 씨 더 가볍게 움직이세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가볍게 손도 조금 멀리 보내시면서 동작을 함께 할 수 있어요. 원투 원투. 그만. 이거는 그나마 좀 평이한 거니까. 재밌습니다. 아, 이건 재밌어. 이건 재밌는 동작. 벌써 땀이. 자, 저희가 이 동작 사이클 한번 더 돌아야 되거든요, 그죠? 한번 더 두니까 똑같은 반복이에요. 다시 정면 보고 이제 잘해주세요. 갑니다. 탑, 틱, 원, 투. 손을 너무 여러분들 로봇처럼 틱틱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누가 이렇게 지켜본다고 생각하면서 이왕이면 조금 가슴 더 크게 열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더 섹시하게 더 정렬도 맞출 수 있겠죠, 그죠? 탑, 틱, 탑, 틱. 몸을 너무 경직되게 두지 말고요. 그 다음 동작을 조금 더 우아하게 빠르게 탑, 틱, 원투, 탁. 계속 템포에 맞춰서 원, 투, 원. 오케이. 자, 우리한테 스쿼트하고 힌지가 가진 의미가 엄청 엄청 커요. 그래서 재빨리 맞죠? 스쿼트 한번 하고 재빨리 원, 투, 원, 투. 참 말이 자, 정신 없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출발. 원, 투,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원, 투, 원, 투. 다시. 후, 원, 투, 원, 투. 원, 투. 재빨리 힌지 두 번. 하나, 올라와서 하나, 둘, 하나, 둘. 오, 좋다, 좋다. 잘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다시. 원, 투, 오케이. 원, 투, 오케이. 마지막 스쿼트. 그쵸? 저희도 좀 고민 좀 해요. 매일 맞죠? 똑같은 스쿼트. 정신이 없어서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시간 가지고. 한 세트 더 할래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자, 그 다음 동작은 다시 이거 좀 쉽지 않았죠? 킥 한번 하고 한번 속도에 스텝 두 번 해요. 준비, 고!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가능하면 내 동작을 조금 빠르게, 순식간에 빠르게. 우리의 민첩성도 좀 필요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원, 투, 빠르게 착착. 하나, 둘. 하나, 둘. 발. 하나, 둘. 다시 원, 투 스텝 하고 킥 한번 하고 하나, 둘. 자, 마지막. 아. 실제로 저희 보고 있는 이 느낌하고 또 여러분들 시접하면 우와, 나 바보야. 왜 이렇게 안 돼? 이게 손발이 따로 노는 것 같아. 막 이런 거 진짜 많이 느껴지거든요. 자, 그 다음 동작은 다시 백 프론트 갈게요. 준비. 원, 원, 투. 소리 듣고 움직여야 돼요. 무약장 하는 동작 아니에요? 원, 투. 띵 하면 백. 다시 띵 하면 앞쪽. 띵 하면 로테이션. 반대쪽 로테이션. 복귀. 다시 앞쪽으로. 원, 투. 원, 투. 재빨리. 백 가죠. 다시. 다시 앞으로. 원, 투, 원, 투. 백 스텝. 다시 프론트 스텝. 원, 투, 원, 투.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요. 오케이. 와. 자, 우리 미션 하나만 씁니다. 스케이터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자, 조금 더, 조금 더.
나 좀 잘해. 잘해. 이런 느낌 좀 주면서, 주면서. 좌우로. 원, 투. 원, 투. 원, 투. 자, 좌우로 이동하는 폭에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도 어쨌든 오늘 운동의 컨셉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세팅해 놓은 음식을 고이 드신 느낌으로 원, 투, 원, 투. 오케이. 마지막까지. 하나, 둘. 자, 여러분 15초만 나오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계속 좌우, 좌우.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렇게 같이 해봤고요. 이게 조금 다른 느낌 좀 줘요, 맞죠? 좀 다른 느낌 줘요. 어떤 거 좀 약간 색달랐어요? 막상 하기 싫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시작하면은 시간이 금방 가서 재밌게 너 가본 거 생각. 내가 10분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클릭했더니 어느새 10분 순삭. 그리고 운동 끝나고 땀도 나고 약간 운동한 느낌도 나서 짧게 이렇게 딱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걷는 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다른 동작들 같이 해보면 어느샌가 또 다른 차원의 건강함을 여러분들이 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그 다음 루틴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